일반적인 백스윙이에요. 비거리를 늘리는 백스윙. 안녕하세요, 손다풀입니다. 딱 스윙 시작하고 나서 어드레스 때부터 이 15cm 구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거리가 20-30m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해보고 효과를 많이 본 연습 방법이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레슨 시작 전에 이거를 적용하시려면 최소 90대는 치셔야 돼요. 내가 100개 이상 친다, 나 골프 배운 지 한 두 달, 세 달 됐다, 100개 이상 친다 하시면은 이 연습 방법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 비거리 늘리는 15cm. 제가 두 가지 스윙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백스윙이에요. 자, 이런 일반적인 백스윙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비거리를 늘리는 백스윙.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스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느낌의 스윙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른발을 이렇게 굉장히 딱 박차면서 백스윙을 시작했어요. 지금 영상을 쭉 보시면은 공을 좀 멀리 친다, 장타자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른발에 좀 압이 실리고 체중이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오른발 압을 넣어주고 헤드를 조금 빠르게 움직여줘야 스윙을 전반적으로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레슨 영상 올리면은 예상이 되는 뭐 댓글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댓글들이 달릴 것 같아요. 야, 그거는 프로들만 하는 거지, 아마추어가 어떻게 하냐, 야, 그거는 거리만 많이 나가지 정확도는 없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골프와 야구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구를 보면은 이제 타자가 있고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죠. 자, 그런데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모션을 보면은 투수는 굉장히 정교하게 던져야 돼요. 스트라이크 존이 제가 알기로 한 요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 정도 크기에 막 150-160km로 공을 던져서 넣어야 되는 굉장히 정교한 제구가 돼야 되는 스포츠인데, 정교하게 던지려면은 뭔가 되게 정적으로 그런 던지는 모션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과격한 모션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골프 스윙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골프를 처음 배운다, 뭐 똑딱이를 한다 라고 할 때는 뭐 몸을 움직이고 뭐 오른발에 압을 넣고 이런 거는 사실 하기가 힘들겠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공을 치고 비거리를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스윙이라는 거의 본질은 가급적 내가 적은 힘을 들이고 공을 똑바로 멀리 보내는 게 스윙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을 하려면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그런 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오른발을 뗐다가 디디면서 이 15cm 이 구간을 빠르게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골프 치면서 흔히 듣는 얘기가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빼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몸을 정적으로 둔 상태에서 이 클럽을 낮고 길게 빼면은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모션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오른발을 밟아주면서 이 클럽을 빼주면은 클럽이 자연스럽게 낮고 길게 좀 큰 스윙 아크를 그리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발을 쭉 빠르게 오른발을 밟아주면서 클럽을 빠르게
빼 주면은 이렇게 스윙을 빠르고 강하게 하기가 쉽죠. 이 연습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테이크어의 구간에는 힘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무조건 힘 빼야 된다, 힘을 빼야 좋은 거다, 그래서 정말 힘을 다 빼고 스윙을 하면은 뭐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힘이 빠져야 되는 부분은 백스윙 탑에서 힘이 빠져야 되는 거고, 이 테이크어웨이는 힘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힘을 빼서 출렁출렁 거리는 백스윙이 아니라 클럽을 살짝 들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클럽 아예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시작을 하면은 힘이 빠지겠지만 얘를 들고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런 긴장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뺄 때 클럽, 손, 팔, 어깨까지 좀 일체감을 주면서 이 테이크어웨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빼고 스윙. 그래서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라운드 가서 막 이렇게 몇 번 하면서 칠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좀 느낌을 찾은 다음에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하기 직전에 오른발에 이렇게 압력을 넣어주면서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어드레스, 백. 처음에 이거를 연습하실 때는 조금 더 과하게 해서 느낌을 빨리 익히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5cm 구간을 오른발을 밟아주면서 팔에 힘을 주고 일체감을 느끼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윙을 연결을 해주시는 게 클럽 스피드를 늘리시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한 20m 정도 효과를 봤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